순마품 라우드의 어법 매뉴얼 챕터 3 수동태 유형학습 먼저 보겠습니다. 유형학습을 앞서서 태 문제는 나중에 수능에까지도 중요한 문제로 계속 나올 거고요. 태 문제는요. 그리고 굳이 본동사가 아니더라도 가장 강조를 하는 점은 분사 쪽 있죠. 분사 쪽에서 능동수동의 태 문제를 꽤 많이 출제를 할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은 expect는 본동사로 능동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is expected는 수동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쉬운 유형들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그냥 명사 하나를 찾아주세요. 명사가 없으면 그냥 수동태로 하시고요. 명사가 있으면 능동태로 해주세요. 여기 명사가 지금 있나요? 아니면 그냥 투부정사로 나와 있나요? 투부정사로 나와 있죠? 그럼 그냥 이제 expected를 해주세요. 일단 문제 다 풀고 나중에 검토할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대요. 더욱더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고, 콤마 찍었으니까 아예 새로운 문장일 확률이 정말 높죠. 그렇죠? 그리고 물 사용인데요. 자,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물 사용이요. 물이죠. 사물이면 보통 하겠어요? 당하겠어요? 보통 당하겠죠? 저 주어의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가지고도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볼수 있어요. 근데 얘기했듯이 그건 일반화를 시키는 것뿐이지, 점점 어려워질수록 그 일반화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안될 때만 적용,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를 외우시면 되고요. 어쨌든, 물의 사용은 기대되어지고 있죠. 얘는 사실은 목적격 보어였던 게 수동태가 되면서 주격보어로 남은 거예요. 물 사용이 어떻게 되도록요? 증가하도록 기대되어지고 있어요. 증가할 것 같아요. By 40%가 한 40%가량이요. 유형 파악했으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이 수동의 해석을 알아놓으면 좀 편리한 게 있어서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be persuaded는 당연히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걸 거고요. 강요당하고 예상되고 간주되고 제공받고 질문 받습니다. 그러니까 ask는 질문하자 요청하던데 오히려 당하는 거라고요. 그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동태 판단하기 내려갔는데요. 얘는 선생님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ask든 아니면 give든 다형식으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간접 목적어에 직접 목적을 물어보다 아니면 주다. 선생님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닐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다 asked의 수동의 형태가 답이 될 거예요. given의 수동의 형태가 답이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없으면 PP인 거고요. 주어가 있으면 when 예를 들어서 he was 비동사와 수동의 짝을 이뤄야 된다고요. 결국은 수동의 모습을 나타내라고요. 근데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어떻게? PP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ask 같은 경우는 뒤에요. 콤마를 찍고 대답하다 있죠. answer이라든지 아니면 reply 같은. 자, 질문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본동사의 동사를 찾아주시면 100% 답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질문하면서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리포터가 질문하면서 자기가 답하는 그건 자문자답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주어 있죠, 근데. 그러니까 비동사 같이 있어야 된댔죠. are given이에요. 이거 왜 냈겠어요? 수동태는 뒤에 보통은 명사인 목적어 못 잡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뒤집은 약간의 어려운 형태인 거죠. 왜? 사형식은 직접 목적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봐봐요. I gave him a pen을 하면, 얘가 수동태가 됐을 때, give를 했구나. He is given. 그는 받는다인데, 직접 목적어 명사 그대로 내려가죠. 그렇죠? 또 사형식은 명사가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얘는 그렇게 문제를 낸 거고요. 해석을 해보셔서 푸셔도 돼요.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 요양원에서 우울한 환자들이 주겠어요? 받겠어요? 치료를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으로서 뭘 받느냐? 얘가 이제 목적으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애완동물들을 받는데요, 뭐로써요? 치료의 수단으로서 애완동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폐 아들이 강아지들을 많이 이제 반려견을 같이 두잖아요, 그렇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었잖아요. 뭐뭐 되다. 근데 얘는 조금 한국말로는 어색할 수도 있어서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be told는 말이 되어지다라기보단 듣다로 하시는 게 나아요. 말이 되어지다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듣다. 그리고 be taught도 가르침을 받다도 괜찮지만, 우리는 배우다라고 하지, 가르침을 받다도 잘안
쓰죠, 그렇죠. 그리고 비기본도 줌을 당하다 보다는 받다가 낫고요. 비쇼운도 원래 보여주다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여주다. 그러니까 비쇼는 보다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남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다. 그리고 목격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핸디드도 전해주다가 아니라 전해짐을 당하다가 아니라 받다로 해석하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비렌트도 빌려주다가 아니라 빌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냥 그렇게 해석 연습만 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또 수동태로 쓰지 못하는 동사. 이게 왜냐하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구성하다가 is, be, 그러니까 be죠. 엄밀히 원형으로 따지면 be composed of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be made up of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구성되다. 근데 구성되다가 자동사로 consist of가 있어요. 자동사는 수동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고1 정도까지는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consist of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형은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해요. 그래서 구성되다,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동물의 피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내려가 볼게요. 자주 쓰이는 수동태형 동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locate는 두다와 위치를 찾다라는 타동사로 이제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사물은 장소는 보통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타동사로 위치시키다 찾다는 안 되니까 그 장소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is located가 맞고요. 그리고 시간이나 거리나 장소 같은 경우는 부사라서 18m는 부사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부사고요. 그래서 Imperial Valley라는 게 이 계곡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18m 아래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해수면 18m 아래에 위치가 되어 있는 계곡이죠. 바닷속에 있는 계곡이네요. 그리고 was once a desert니까요. 한때 사막이었대요. 그리고 비슷한 형태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named가 상당히 pp로 많이 걸려요. 근데 얘는 명사가 뒤에 잡혀요. 그리고 cold도 상당히 pp로 많이 걸려요. 그 다음 여기도 명사가 잡혀요. 그래서 앞에 커다란 명사가 있으면 n이라고 불려지는 명사인 거예요. 그리고 얘도 n이라고 불려지는 명사인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a man 하면 남자인데 cold Tom 하면요 Tom이라고 불리는 남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문제도 된다. 왜 PPD의 명사가 못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 내려가 볼게요. 이제 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Be located, be seated, be placed, be lost, be concerned with, be concerned about 밑에 이런 거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의 수동태 역시도 사실은 뭐 고2, 3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보이지 않는 패턴이긴 하지만 어쨌든 1학년 때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는 능동태로 썼을 때 목적격 보호 위치가요.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사역 동사는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동태가 됐을 땐 그게 다 패턴이 깨져요. 왜 그러냐? 뭐 이유까지 설명 안 할게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어쨌든 to 부정사로 만들거나 지각 동사 경우엔 to 부정사나 ing를 쓰시면 돼요.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고 자, like our basic instinct 우리의 기본 본능과 마찬가지로 어떤 본능이요? 밤에 자고 싶다라는 기본 본능과 마찬가지로 sunflowers 몇몇 꽃들은 can be observed 관찰이 될 수 있대요. 자, observe는 지각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to close가 돼야 되는 거죠. to close. 그래서 이렇게 해서 when sun goes down 그러니까 태양이 내려갔을 때 그 꽃잎이 닫히는 경향이 있대요. 닫힌다로 이제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동사 형태의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여기 동사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동사 형태가 아닌 준동사로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수동태 같은 경우. 근데 수동태가 아닐 때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앞에 얘가 지각동사라는 거를 알고 사역동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의 형태로 보이는 애를 놔둬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대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가 아 주어 동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목표가
목적격 보호를 동사의 역할로 받아주고 있구나.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수동태가 됐을 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초보형태를 그대로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아닌 일을 눈에 딱 보여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패턴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는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suade가 오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설득하다. 근데 지금 뒤에 바로 명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수동태로 일단 받아주면 된댔죠,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사람일 경우는 보통은 능동, 사물일 경우는 보통 수동이라고 했는데, that's the only way, 오직 한 가지 방법인데, 요거는 사람이었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네요. 근데 사람이 소비자가 설득당하는 거죠. 왜냐? 잘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설득하는 존재인가요? 판매자가 설득을 해야 소비자가 설득당해서 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소비자가 어떻게 설득당하느냐? 줄이도록 설득당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백스니까 비닐봉지를 줄이도록 설득당하는 게 문맥상으로 괜찮죠,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카운트가 능동, 타동사일까요? 자동사일까요? 카운트가 뭐예요? 세다, 포함시키다죠,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있나요? lunches or breaks일까요? 목적어인 명사죠.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s not counting입니다. 아무리 사물 주어라고 할지라도. 그럼 의미적으로도 접근해 보자고요. 평균 미국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relax is 쉰대요. 자동사일 뿐이고요. for a little 약간 쉰대요. over 얼마나 넘게요? 2 hours이니까 하루에 2시간 넘는 시간을 쉰대요. 내 2시간 넘는 시간은 쉬는 문장을 대수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쉬는 시간이 is not counting, 뭐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쉰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due to water pollution이니까요. 수질오염 때문에 이시 지금 사물이죠. 그렇죠? 사물이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없죠. 그럼 당연히 능동이 될수 없고 뭐가 돼야 돼요? 수동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it is said, it is believed, it is thought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전해집니다, 들립니다, 그 다음에 여겨집니다, 믿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가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입니다. 진주어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over billion people이니까요. 10억 넘는 사람이 lack 부족하다고요. 접근에 있어서 식수에 대한 접근이 부족합니다가 된 거죠. 그렇죠? 자, create, 창조하다, 타동사입니다. 주어, 사물, 그쵸? 미술, 사물이요. 뒤에 목적어, 명사, 단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was created가 괜찮겠죠? 미술은, 예술품은 만들어진대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요. 의식의 일환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요. 그쵸? 그리고 그 의식은에서 관계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일단은 사물입니다. 미는 의미하다, 역시나 타동사인데 뒤에 명사 형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의식은 뭐예요? were meant, 의미가 되어졌던 의식이죠. 뭐하도록 의미가 되어졌더냐? please the gods니까요. 신을 기쁘게 하도록 의도되어졌던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일단은 문장 시작점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보통 어법은요, 한 문장 내에서 끝나지 앞에 걸 끌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서는요. 그래서 unlike a stream이니까요, 개울가랑은 다르게 a glacier, 빙하는요, 사물주어죠. C는 타동사로서 명사를 보통 잡아야 되는데 명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형식의 수동태고요. 지각동사의 수동태고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를 쓰거나 초보동사를 써야 된다니까 좀 move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게 목격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목격됩니다. 6번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뒤로 넘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에비던스 이 부분 안 봐도 되고 일단요. 자, 요거는 솔직히 뭐 난이도가 두 개짜리라고 되는데 솔직히 이건 어렵지도 않아. 왜냐면 목적어가 없어. explain은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
How might music's ability? 뒤에는 그냥 바로 칠게요. 그래서 music ability는 음악 능력이라는 것이 설명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Explained가 맞을 거고요. Encourage 오형식 동사예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요. 사물주어긴 해요. 아이를 키우는 조언인데 전문가로부터 아이를 키우는 조언. 사물이라 할지라도 행위를 다하는 애들이 있어요. 법이라든지 조언 같은 경우요. 그럼 우리는 당에서 그 조언을 따라야 되고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를 가하는 의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동사로서 목적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조언이 뭐를 시키는 거냐면 격려하는 게 밤에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를요. 부모와 분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타동사가 맞았어요. 능동태가 맞았어요. 수동태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볼게요. 이건 좀 어려운데 They entered 이거 그리고 모의고사 몇 년도랑 몇 월달이고 몇 학년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모의고사 이름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they entered the contest. 그들은 대회에 들어갔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냥 형용사로 해도 상관없고요. 부사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추측하는 대회에 들어갔다. 아니면 추측하기 위해서 대회에 참가했다. 여기 이하가 의문사절로 명사절로 건 거예요. 근데 how many soda cans까지가 목적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료수 캔을 the back of a pickup truck이 주어입니다. 트럭의 그러니까 적재 트럭 그렇죠? 소형 트럭의 뒷칸에 즉 짐칸에 held 짐칸이 지탱하다는 건 쌓다 넣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캔을 뒷칸에 실을 수 있는지를 추측하는 대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동태가 아니라 목적어 앞에 빠져나간 거를 확인했으면 타동사로 써야 됐다는 걸 아셨어야 돼요. 밑에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된댔죠. is situated입니다.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is located, is situated, 뭐 called, named요. 그리고 어찌됐든 situated는 위치시키다인데 지금 보면은 목적어가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라는 건 East Island을 얘기하는 거였죠. 내려가 볼게요, 또. 자, 요것도 좀 어려웠는데, for example 끊어주시고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using a tape measure이니까요. 줄자라고 그냥 할게요. 테이프로 측정하는 게니까. 줄자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알아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뭐를 알아내요? the distance, 거리요. 자, 여기서 조심해주세요. 예. 관계부사 where 빠지냅니다. 거리는 장소 맞죠, 그렇죠? 관계부사 where이 빠졌다고요. 뒷문장 완벽해야 돼요. 근데 or javelin 하면은 창은 사물이죠. 창은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was thrown이고요. 여기까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창이 던져지는 거리요. 됐습니까? 창이 던져지는 거리를 알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이 자, 여기서 그래서, 이거 목적어 왜 적혀 있지? 여기 주어잖아요, 주어. 그쵸? 동명사 주어. 얘의 진짜 동사가 뭐냐? 얘예요, 얘. is. 그래서 줄자로 측정한 것이 뭐를 만들어낸다? 뭘 산출해낸다?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낸다? A very similar result. 이거 매우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제거나 저 심판이제도 뭐예요? 측정값은 같잖아. 줄자의 눈금을 바보같이 측정하지 않고서야 똑같이 뭐. regardless of, 누구에 상관없이요. Who reads the tape? 누가 그 녹음을 읽는지에 상관없이요. 됐습니까? 자, 11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pany president, 회사의 회장이 was made, 됐대요. 사역동사 시키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후보정사의 to 살리랬죠? 동사처럼 보이게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댔어요, 그렇죠? So to resign, 사임하도록 만들어졌대요. 사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 볼게요. 돌핀스 돌고래들인데요. 요거는 솔직히 이거는 학교에서도 거의 안 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없어진 형태라서 그래도 알려는 드릴게요. 이게 전치사의 해석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be known by 일단 먼저 하면요. 얘는 주체예요. 주체. 이 뒤에 있는 애가 주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be known as 하면은요, dolphins라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앞에 명사 자체가 되는 거고요.
투는요, 객체가 돼요. 대상에게 알려진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for는요, 행위가 돼요. 행위. 행위 자체로 알려지고. 예를 들어서 he was known은 알려졌는데, 이제 for 하면요, a good behavior 하면은 좋은 행동에 대해서 행위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알려진 거죠. 아, 선한 사람이구나, 좋은 행동. 그래서 행위 말고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as a good person 하면은요, 사람이죠.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알려져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걸 만약 to로 붙이면 he was known to people 하면 사람들에게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by가 되면 이 by가 뒤에가 주체가 됐죠. 지금 여기는 객체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얘가 주체가 되면서 객체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얘가 주체가 된 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얘가 알려진 거죠. 막 홍보가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돌고래가 누구예요? 지금 친근한 생명체라는 게 돌고래 그 자체죠. 그렇죠? 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as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지는 않는다고요. 이건 시험 문제 안 내요. 어쨌든 얘는 그래서 as가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the rise in the earth's temperature니까요. 지구의 기온의 상승은, 얘도 그냥 외우세요. 얘는 외워도 무방해. 알겠죠? be referred to as로 어떤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안 나오면 그건 오답이에요. 알겠죠? 이제 패턴 어떻게 해요? referred to as로 외워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 좀 독특한 형태들이 있어요. 아이고. 독특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refer to, 얘가 하나의 타동사처럼 쓰여요. listen to도 타동사로 쓰잖아요. listen과 to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efer to a as b거든요. a가 b라고 이제 불리다. 여기다 이거라서 예를 들어서 I referred to him as a fool 하면요, 나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의 입장에서 보면 he was referred to 했는데 as가 남아있죠. 그렇죠? 얘가 앞으로 나갔을 뿐이고요. 그래서 전치사 모양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부동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다 take care of, be taken care of, by 이렇게 계속 걸리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외워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얘는 문제 되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죠. 바이올린 연주가가 물어봤어요. 비밀을요. 그녀가 대답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이올린 연주가가 비밀을 물어봤는데 그녀가 완벽한 계획에,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연주가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겠니? 그리고 이 대명사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니? 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가가 엄청 연주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겠죠. 비밀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명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다? 얘가 틀린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was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럼 뭐가 나와야 된댔어요? 대답해야 된댔죠. she replied,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고. 패턴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착각해요. 봐봐요. 바이올린 연주가가 비밀을 물어봤을 때 그녀는 대답했다면 문제 될 거 없잖아. 그치? 근데 이게 뜻이 대명사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라고 문제고, 바이올린 연주가 보통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거는 뉘앙스로 문맥상으로 파악을 하기는 해야 돼요.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아니 선생님 일시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바이올린 연주자들끼리인데 얘가 다른 연주자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 따지고 들어가면 답은 될 수 있어요. 이게 뜻이. 이게 안 될 수는,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답을 찾아야 되는 거, 그 답의 유형의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기자라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demand는 요구하다라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목적어가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요, demanded가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마지막 아니네. 이쪽 좀 내려올게요. 그리고 15번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이거 심지어. CC 자동사로 이미 있잖아요. 먼저. 그쵸? 굳이 이렇게 수동태로 쓰는 건 멋있게 쓰려고 한다라고 의도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래서 sit은 앉히다가 있어서 I was sit이라면 앉다요. sit 자동사와 똑같은 소리예요. 솔직히. 근데 어찌됐든 얘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목적어 없이 쓰는 게 맞죠. 얘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게요. expect는 5형식 동사인데 뒤에 바로 명사를 목적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future growth네요. 주어가요. 그쵸? future growth in energy demand in Asia까지는 다 전명구, 전명구니까요. 그쵸? 그럼 사물이니까 당연히 단수니까 is expected가 어울리겠죠. 그쵸? 그래서 미래 성장의 절반 이상이 기대되어집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transportation sector니까요. 운송 분야에서 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